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이파리가 거의 끝나가니까, 대표적인 이파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여기는 이런 게 있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밝은 잎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밝은 잎. 나중에는 이제 진한 잎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이파리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꾹 눌러서 처리를 할 거니까. 네, 아유, 그렇죠. 이 시간에. 일주일에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 날짜를 하루가 아니라 뭐 이틀로 좀더 늘리면서 시간대를 좀 달리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오, 다영영님 범퍼가 나갔어요? 이 이제 사람 손에 그 기름기가 묻으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종이를 만질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수채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이파리는 좀 어느 정도 좀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 뭐라고 할까, 좀 어두운 이파리색. 지금 이게 이파리색인데, 기본적인 이파리색은 이걸로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 어두운 색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들. 자, 뒤에. 이제 뒤에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림을 좀 살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도 조금 이런 식으로 눌러줄 때 눌러주고. 줄기가 있는 것처럼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아까 저 밝은색 요거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뒤를 다시 이렇게 눌러서 이파리가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 어두운 부분도 좀 변화를 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파리가 색깔이
아, 8시간쯤이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8시에 하니까, 아, 12시쯤 끝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조금 빨리 시작한 게 보통, 예, 맞아요. 그 시간대쯤 했어요. 했는데, 예. 저번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예, 배터리가 이, 제가 이제 21 갖고 갤럭시, 아, 21 갖고 찍고 있는데, 얘가 열받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찍던 것을 다못 찍었어요. 그물 주고 뭐 하던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저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예.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느냐고, 예,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깥 보여드리고, 예,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잘 몰라서,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이 어느 조건에서 이게 스트리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녹색 계열에서 예.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면서 예.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면서 색을 예.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주부들이 바쁘신 시간이구나. 아, 맞아요. 저도 이제 뭐 휴가 끝나고 나면 예. 근데 매일 한 8시?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8시. 충분히 고려를 해서 8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급할 게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쪽에 잠깐 개념이 없었네요. 예, 주부님들이 언제 시간이 되시냐고 뭐 이런 거를 에좀 개념이 없었네요.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이게 흰색까지인데, 조금 이제, 예, 흰색만 남겨놓고, 흰색은 이제, 흰색도 명암이 있잖아요. 명암이 있으니까, 그 명암은 나중에 처리하고, 예, 이렇게 남겨서,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 조금씩 남겨놓는 것들이 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도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예, 녹색이라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회화는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한 면을 색을 칠한다 그래도, 이 면에서, 예, 색을 좀 다양하게, 예, 바꿔야 돼. 예, 흰색까지입니다. 저도 올해 처음 심어보고, 예, 처음 갖고 보는 작물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뻐요. 예,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주. 흰색까지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예. 맛은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보라색까지보다, 이거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가지 맛이네. 예, 그런 정도예요. 뭐좀 식감이 좀 특별하신 분들이 좀 평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저는 그렇게 식감이, 예, 남달리 좋지 않은가 봐요. 그걸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이쪽은 이렇게 보라색 분위기로 쭉 끌고 가고요. 이쪽은 약간 청록색 분위기로, 위에는 약간 하늘색 분위기로, 예,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저는 나눴어요. 예, 그래서 밑은 예,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도록. 네, 고맙습니다. 다육 영호님.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쪽은 아주 진한 초록으로 간다랬죠. 먼저, 예, 물맛을 좀 주기 위해서는 살짝 이렇게 적셔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셔주고, 그 위에 다시 내가 원하는 색을, 예, 한 번에 하는 것도 멋있지만, 예, 이렇게 1차적으로 배색을 깔듯이 처리를 하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예,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색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가죠. 그리고 이런 느낌도 줘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라색하고 살짝 섞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림 뭐잘 그리는 기준으로 치자면 저는 뭐잘 그리는 거는 속하진 않지만, 이제 주제를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예, 그런 농작물을 그려본다는 어떤 그런 예, 좀 색다른 예,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저한테는. 예, 그림 잘 그리신 분들 많죠. 근데 이제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기준으로 보는 시대는, 예, 좀 끝이 났다. 이제 좋은 그림. 어떤 그림이 좋냐 하는 거죠, 이제는. 예. 뭐, 사진 기술하고, 포토샵하고, 예, 이런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예, 예전에 그런 잘 그린다의 개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예.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미술계에서는 거의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반인들 생각에서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 멋있고 좋잖아요. 그런 작품에서 이제 뭐 고흐 고갱 작품으로 넘어가서 다시 뭐 피카소나 몬드리안, 듀샹 같은 그림으로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팝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조금씩 이제 완성해가고 있고요. 자 그럼 보라색 가지인데, 자 흰색 가지인데, 흰색 가지에도 약간 좀 명암은 좀 한번 좀 넣어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흰색의 청량함을 뭘로 할 거냐? 약간 푸른색 계열이 좋겠죠? 지금 제가 이쪽으로 약간 빛을 줬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그리고 이 가지가 여기 꼭지 부분이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흰 연두빛입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얘는. 그 가시가 살짝 있죠. 줄무늬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좀 명암이 들어가듯이 어둡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살려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진한 색이 좀 들어가면 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얼추 한반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죠? 얼추 한반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좀 살아나려고 하면, 예, 뭔가가 좀, 예, 옅게 가든가, 그죠? 이렇게 옅게 가든가. 바깥에는 강아지들이 운동을 하고 왔네요. 헉헉헉헉 거리세요, 강아지들이. 서두르지 않고 그냥 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흰색까지 좀 뭔가 좀 어색하긴 해요. 흰색까지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늘 이제 보라색까지만 보고 뭐 그림도 이제 보라색까지 같은 것만 그리고 하다가 네. 흰색까지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자, 보라색, 흰색까지. 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이쪽 부분, 넓은 부분을 보라색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보라색인데 약간 아까보다는 붉은 기운이 좀 있는 보라색. 예. 너무 또 똑같은 보라색으로 쭉 가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붉은 부분이 도는 예. 점점 예. 색깔을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좀더 붉은색으로 색깔의 변화를 살짝 이렇게 줘가면서 식으로 예. 자, 이런 걸 이제 왜 남겨놨냐면 예. 그런데 안쪽에서 또 이제 이파리가 살짝 있는 듯한 느낌 예. 이런 식으로 중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한 녹색. 예. 도전해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흰색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색으로. 그리고 한 면을 저렇게 칠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색의 변화를 살짝 줘서 네, 이파리가 안에 뭐 있는 듯한 느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면의 색을 칠했다기보다는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주면 더 좋겠죠. 이런 자, 그리고 여기도 조금 예, 어두운 쪽을 아까 이제 살짝 처리를 해줬지만 예, 가지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림자를 처리하듯이 예, 해주는 것도 그 가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죠, 그죠? 예, 가지를 좀더 돋보이게 여기를 예, 어둡게 그림자가 있듯이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뭐다 해줄 필요는 없고, 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색이? 그죠? 이쪽 가지가 나중에 명암 한번더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앞에 가지랑 뒤에 가지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뭐 종이를 좀 바꾼 것도 있고, 어쨌든, 예. 이 흰색까지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새로운 맛이 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이 녹색을 약간 좀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카키색 계열을 살짝 넣어서.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밀화라고 하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사람마다 이제 느낌들이 다 다르니까, 예, 저는 그런 거를 크게 예, 좋아하진 않습니다. 식으로 녹색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다 녹색이라서 예. 이다 녹색인데 이 녹색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종이가 써보니까 켄트지보다는 좋고, 우리가 얘기하는 와트만지, 수채화 전용지, 이것도 수채화 전용지이긴 한데, 엠보싱도 약간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 그럼 이쪽 뒷부분은 이제 또 해줘야 되겠죠? 이 앞에 지금 이 이파리 하나를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수채화는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색이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 계속 한다고 예,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수채화는. 흰색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예, 어두운 데부터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부터. 예. 밝은 데를 먼저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주제를 먼저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냥 예, 밝은 데를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데를 지금 먼저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예, 보통 뭐, 붓 뒷자리로, 예, 자리를 내줘도 충분하게, 예, 됩니다. 그러면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충분히
충분히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 골진 사이로 들어갑니다. 물감이 들어가서 인맥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죠. 여기 또 이제 그림자 있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자, 이제 어느 정도 가지의 형체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가지의 형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형체들이 식으로 여기를 좀 눌러줘야 되겠죠? 이 색상 갖고는 너무 밝아서, 그죠?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약간 어두운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는 것처럼, 살짝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묘사할 게 아니면, 있는 것처럼,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뭐 정신없는데 한번 좀 눌러줘서 그러니까 어둡게 해줘서 가지가 돋보이게 그다음에 이 붓자리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좀 살짝 풀어주죠 이런 식으로
얼추 그러면 이제 흰색 가지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 흰색 이제 가지 머리 부분을 좀 살짝 해줘야 되겠죠? 예, 머리도 굉장히 보면 예, 연한 연두색이에요. 굉장히 연한 연두색. 굉장히 연한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보면 여기 줄무늬들이 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거 일일이 이제 붓으로 해도 되지만, 예, 붓으로 묘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효과를 살리는 정도로만 해도 예, 괜찮다. 그리고 네. 어두운 데 포인트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지의 연한 부분이 살려면 네. 바탕 부분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바탕 부분에서 네. 이런 데서 네. 강하게 이렇게 쫙 눌러주는 것들이 있어야지, 예,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살죠. 흰색을 살리는 건 이제 바탕에서 예. 바탕에서 살려주는 거 바탕에서 그래서 예. 배경을 좀 강하게 처리를 해줘서 예. 살려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흰색 가지가 스스로 살아난다기보다는, 예. 네. 그리고 라인 작업 하듯이 살짝 명암을 넣어주면, 예. 네.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그대로 선을 두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풀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좀 명확하게 해서 살려줄 때는, 예,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예, 아, 혼밥쟁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렇게 라인 처지를 싹 해줘서, 예, 살려주는 거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줄 만한 곳만 찾아서 그냥, 예,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그림이 좀 살겠다 싶은데, 예, 그런 데 중심으로 해주는 거죠. 또다 하면 또 재미없어요. 예. 흰색 가지 드셔본 적 있나요? 혹시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흰색까지입니다. 흰색까지. 자, 가운데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줬죠, 그죠? 살짝, 예, 여기도 살짝 그냥 포인트 찍듯이.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예, 이파리 뒷부분이. 하고, 또 여기도 이 파리가 지금 굉장히 큰 이파리가 있는데 정 가운데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이파리들 좀 얘보다는, 예, 꼭지보다는 좀 뒤로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색을. 조금 이제, 예, 흰색 가지가, 안녕하세요, 뽀까뽀까님. 아,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흰색 가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텃밭에 심은 흰색 가지를요, 예, 오늘 그리고 있어요. 예, 자, 뽀까뽀까님의 시원한 방송, 예,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예. 이렇게 아주 옅은 부분이니까 옅게 처리해야 되겠죠? 예. 옅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이쪽에. 자, 이게 보면 굉장히 옅어요, 꼭지가. 예. 꼭지가 굉장히 옅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앞에 가지하고 뒤에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예,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되죠. 예, 뒤로 가라 이렇게 뒤로 가게 좀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눌러준 것 중에서도 조금 더 오른쪽은 약간 더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를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앞뒤를 그다음에 가지의 꼭지 부분도 예.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은 보라색 계열로 처리를 해주고, 예. 윗부분은 예, 청색, 중간에는 진한 녹색, 예,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약간 좀 라인이 좀 뭐랄까요? 가지의 그 매끈한 느낌이 좀 왔네요. 눌러주겠습니다. 여기도 예, 녹색을 좀 해서 좀 매끈한 눌렀습니다. 여기도 예, 이파리 전체에서 예, 저는 뒤가 좀 그렇죠. 좀 여기도 조금 예. 그러니까 앞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체감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예, 신경을 써서 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자. 꼭지 부분이니까 살려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흰색까지가 지금 예, 전체적으로 예, 조금 뭐랄까요? 윤곽은 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좀 명암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매끈한 애들인데, 예, 조금 밝은 부분도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도 예, 조금 더 살짝 넣어줍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살짝씩, 살짝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주위가 다 이제 청색이니까 청색 느낌을 살짝 넣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반사돼서 들어오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럼 반사돼서 들어오는 광선들도 살짝 느낌을 주려면 가장 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냐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약간 끝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온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오히려 끝부분은 살짝 또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 빛이 오히려 들어와서 밝게 해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좀 지저분한데요. 여기 연필선이 좀 거슬리네. 흰색이 돼서. 연필선이 좀 거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너무 강하죠? 이 색은 너무 강하니까 싹 풀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명암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살짝 이렇게 명암을. 그리고 닦아내면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밝은 느낌이 살짝 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다 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이제 쭉.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걸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그래요. 가장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중간, 이제 중간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크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가지가 흰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한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다른 물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진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살짝만 넣어줘요. 살짝. 티가 나 묻었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래서 가지의 명암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는 이제 그림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둡고 여기가 살짝 밝은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사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터치를 줘도 되지만 터치를 안 넣겠습니다. 오늘은 터치를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도 좀 색을 이제 좀 넣어줬죠. 주위에서 오는 색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뭐 청록 느낌이 살짝 나게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네,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 색을 자. 가지가 이제 예, 딱 살아나려면 예, 느낌을 줘야 되겠죠? 자. 자, 그림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지금 여기가 굉장히 와이파이라든지 예, 이것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몸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예, 퍼져 보이네요. 여기 좀 끊어주고요. 일단은 예. 지금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예. 흰색까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느낌이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밑에 남겨놨던 부분 이런 데도 칠해서 넣어줘야죠. 이제
식으로. 흰색까지입니다. 흰색까지. 자, 떼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주는 게 좋죠. 해주는 게 좋고요. 아, 여기 조금, 예, 조금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릴 때좀 뒤에서, 예,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 딱 나가서 한 번쯤, 아, 내 그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봐주는 것도 좋죠. 네, 좀 뒤에 나가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이고. 아, 녹색이 약간 좀 어두운 맛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알콩다육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육령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네. 아, 흰색 가지. 예, 흰색 가지. 자, 흰색 가지를 그렸어요. 자, 흰색까지 그렸고, 자, 보라색까지. 자, 보라색까지. 이 보라색까지는 느낌이, 색이 좀 달라요. 그죠? 보라색의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죠.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인을 하고요.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면 연도 월 쓰고 예, 그 다음에 풀꼴 이렇게 썼습니다. 색을 오늘은 좀 진한 색으로 해서 요 이파리에다가 보겠습니다. 2000 1. 점 찍고 7. 점 찍고 그 다음에
풀골. 됐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시간 벌기 영상으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